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우, 정말 예쁘죠? 요거 파티드레서예요. 신린계야? 파티드레서가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요 아이들, 계속 꽃이 안 올라와서 제가 막왜 꽃이 없지? 잠을 안 재워서 그런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그 온도가 안 되니까 얘네들이 꽃이 안 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영양제를 또 듬뿍 줬어요. 예프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검은 영양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물줄 때마다. 그리고 얘는 또 물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행인분에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 조금 흙이 조금 말랐다 싶으면 여기다 물을 줘요. 그래서 저면간수로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뭔가 다 맞았는지 온도도 맞고 영양분도 충분하고 물도 잘 받고 하니까 얘가 꽃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줄기마다 꽃이 이렇게 많이 맺혀있어요. 너무 신기해 죽겠어요. 저 작년에 얘 데려올 때 그때 꽃 한번 보고 그 꽃들이 그렇게 제대로 맺혀져 있던 애들이 다 피지는 못했거든요. 결국엔 말라서 그냥 주저앉고 그랬는데, 그리고 얘는 겨울에는 또 잠을 자거든요. 근데 저는 얘 잠을 안 재웠어요. 그냥 여기 따뜻한 데 있으니까 얘가 잠잘 생각도 없었고, 저는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잠 재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잠안 재웠어요. 그래서 겨울 내내 잠을 안 자서, 아, 얘가 꽃이 그래서 안 폈나 했더니, 얘가 그 겨울에는 잠자는 시기라서 그러는지, 꽃을 안 보여주더니, 이제 이렇게 꽃을 엄청 많이 맺고 있고, 이제 두개 이렇게 폈습니다. 점점 얘도 폈고, 이제 얘도 이렇게 꽃망울이 점점 커지는 거 보니까, 많이 피어줄 것 같아요. 아, 다른 분들 막 이 꽃이 많이 핀거 보면 굉장히 부러웠는데, 저도 이제 드디어 파티 드레서를 이제 꽃을 보게 되었답니다. 꽃이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근데 저는 얘네들을 키우면서 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그래야 얘네들이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만의 방법으로 지금 물도 저면관수를 하면서 물도 충분히 주고 있답니다. 이쪽에는 이제 아이고 벌레잡이 이거 계속 꽃이 피네요. 이거 얘가 에셀리아나. 에셀리아나 얘는 벌레잡이 애들은 각자 꽃이 피는 시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여기 티나가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여기 1월 달인가 폈었죠? 12월부터 폈던가? 그러고 지금 얘 모란의 시즌은 아직 꽃은 못 봤어요. 근데 요 에셀리아나도 이거 작년에 데리고 왔는데 작년에 꽃이 올라오는가 싶더니 없어졌었는데 지금 요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벌레잡이도 보니까 햇빛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거는 지금 코레리아, 코레리아, 코레리아. 얘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얘는 처음에 데려올 때 꽃이 있었어요. 꽃이 있었는데, 그때 꽃 보여주고 지금 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얘는. 왜냐면 제가 요 생장점을 잘랐거든요. 얘가 또 키가 너무 커버리면 보기 흉해서 그냥 이거 제가 살때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키가 너무 크지 않게 키우라고. 그래서 그거를 생장점을 잘라줘서 그랬는지 꽃이 안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네요. 여기도 다 이렇게 가지들이 두 개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잘라줬더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꽃도 피어주겠죠, 뭐.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코레리아도 분명히 요, 신링계한처럼 분명히 저에게 꽃선물을 할 거라 기대됩니다. 여기 보세요. 저희 집에 스카프. 얘네들을 아래로 내려놓으니까 얘네들이 환경이 더 좋은가 봐요. 지금 요거 피고 있는 요거 두 개는 할리퀸이에요. 두개다 할리퀸, 지난주에 데려왔어요. 당근에서 아주 착한 가격에 나와 있길래, 하나는 6,000원, 하나는 8,000원. 굉장히 저렴하게 데려왔죠. 그래서, 저한테 있는 할리퀸이랑 또 달라요.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가격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데려왔더니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루지도 지금 지난번에 한 줄기 올라와서 꽃 폈었는데, 한 줄기는 이제 물 분무할 때 너무 세가지고 꽃을 결국에 못 보고 두 가지 여기 말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꽃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오는 거저 처음이에요. 진짜 제가 키우면서, 로루지는 얘 작년에 데려온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우면서 이꽃 보기는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사생카도 아마 얘는 지금 꽃은 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요거 할리퀸 얘도 이제 먼저 번에 꽃핀 게다 지고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죠? 여기 또 요거 글로리아도 처음에 올때 요거는 이제 5,000원에 데리고 왔어요. 이거 원래 큰 거였었는데 쏟아 뭐 따님이 달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기로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어서 따님에게 좀 주고 저한테 또 이렇게 한 포기 한 촉을 주셨거든요. 요거는 또 5,000원에 데리고 왔어요. 요거 글로리아. 그래서 얘도 꽃이 다 졌었는데 꽃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얘 글로리아는 스카프 중에서 이 꽃선물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꽃 인심이 굉장히 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꽃도 한 줄기에서 꽃이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네요. 글로리아도 꽃이 피고 있고 요거는 지금 이름 알수 없는 애인데 얘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 정말 그래서 스카프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글로리아인데 아니 골드도 이제 어디 아직 모르겠어요. 얘는 아직 꽃이 안 보여요. 얘도 작년에 데리고 왔는데 얘 아직 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얘랑 레니아 요 레니아 로루지 이렇게 세 개를 들여왔는데 로루지는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데 지금 다른 애들은 꽃을 못 보고 있답니다. 아 얘도 가지 끝을 조금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는 끝을 잘라주면 좋다고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화분을 작게 쓰라 그러고 또 키우시는 또이 마니아 분께서는 또 하우스님도 화분을 역시 크게 써야지 얘네들이 풍성하게 잎도 잘 나와주고 꽃도 잘 핀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요 상태로 그냥 얘네들 왜냐면 봄에 분갈이를 한 애들이라서 지금 또 섣불리 건들면 안될것 같아서 지금은 여름은 이렇게 나고 가을쯤에 얘네들을 또 분업을 시켜줘야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잘 지켜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아이들 잎꽂이를 한번 해봤어요. 잎꽂이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잎꽂이 하는 거좀 해서 잎꽂이에서 성공한 아이들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아유, 저희 집에 이거 보세요. 이거 바이올렛 애플 오차도 하고 험프티드. 얘네들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어요. 얘네들 그냥 가끔씩 물 주고. 쟤네들 스카프 분무할 때 얘네들도 분무해주면 그냥 괜찮아요. 분무해줘도 얘네들 잘 살고 있네요. 근데 얘 하나 보라색 꽃피는 얘는 요런 상태로 있습니다.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얘네 두 가지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얘도 물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모아 심어줬더니, 얘 지금 하얀색 이렇게 꽃피고 있어요. 하얀색은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또 꽃도 잘 피워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싹스름 키우면서 이렇게 꽃을 제대로 피워본 적이 없어요. 한두 개만 피고 말았었는데, 이번에는 화분도 갈아주고, 그래서인지 꽃이 여기저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요 뒤에도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어디가 있어? 여기. 근데 얘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이게 분홍색인 거예요, 보라색이에요? 꽃밭에 있는 거 지금 화분은 완전히 청보라이드인데
얘는 지금 분홍색인지 청보라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 식물등 아래에 있어서 색깔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싹스름도 결코 물을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싹스름도 이제 이렇게 아주 잎도 나무도 이렇게 청색으로 아주 파릇파릇하면서 꽃이 피어주니까 얘네들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얘네 키우면서 이렇게 재미를 못 봤거든요. 저는 여태 싹스름들 막 꽃들을 풍성하게 피워주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꽃이 하나씩 또 줄기도 보이고 하니까 요 아이 이제 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잎꽂이 한 거 보여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스테에다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보실래요? 이거 지금 얘는 지금 3월 1일 날 한 거고 요거는 아마 오리엔탈일 거예요. 오리엔탈 요거는 2월 27일 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아가가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아가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요 스테에 가려져 갖고 몰랐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얘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얘도 뿌리가 굉장히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스테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분무를 계속 해주면서 키웠답니다. 근데 요거는 3월 1일 날 할리퀸 데려오면서 제가 잎 잘라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얘도 여기 요 속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거 스카프 이쁘지는 수태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요거는 3월 27일 날 한 거거든요. 3월 27일 날 했는데 여기 이게 잎을 반 잘라가지고 심을 다 제거해갖고 심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네 개를 했었어요. 여기 두 개 했었는데 여기 두 개는 없어졌어요. 죽었어. 아마 말라서 죽었던가 물러서 죽었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개는 죽었고 절반은 살은 거예요. 네 개인데 두 개는 없고 두 개는 살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거 며칠 안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맨날 이 앞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스테를 걷어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여기 두 개 생겼죠. 자구 두 개 생겼고 여기는 지금 오늘 봤어요. 오늘 이걸 이렇게 걷어주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또 어디 갔더라? 여기 있고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아가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어머, 이 속에 또 있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신기해. 꼭 엄마 품속에 있는 강아지들 보는 느낌?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쩜 여기에서 이렇게 다른 분들 보면 이게 아마 요런 줄기에서 자구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 선을 잘라서도 심기도 하던데 저는 이렇게 반 잘라서 가운데 심을 없애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지? 잎꽃이 성공을 했어요. 스카프. 아, 그래서 이게 한 거의 3개월 정도 되니까. 근데 얘는 진짜 빨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할 때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이런 큰 잎장들을 좀 잘라줄 거거든요. 한 절반 정도.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여름 나기가 좀 수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잘라가면서 잎꽂이를 해봤는데 하나도 성공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잎꽂이를 하게 되면 다 해보려고요. 이렇게. 그래서 스테에다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세워서 이 컵에 한 것처럼 이렇게 세워서 하면 하나가 나오지만 이렇게 하니까 두 개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가 더 저기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물꽂이도 해봤는데 물꽂이도 안 되더라고요. 글쎄요,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잎이 조금 노랗죠. 할리퀸이 처음에 왔을 때 좀 입장이 이렇게 꽃피고 나면서 이렇게 노래져가지고 걔를 좀 잘랐어요. 좀 잘라가지고 그냥 여기다 한번 심어 놔봤는데 얘가 지금
꽤 됐죠. 이거보다 늦게이긴 하지만, 잎이 노래져서 여기다 심었는데, 얘가 마르지 않는 거 보니까 여기서 적응을 하면서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개체수 늘리기 위해서, 잎꽂이 부지런히 여름 내내 한번 잎꽂이를 한번 해봐요. 이거 잎꽂이 하실 때 이렇게 필이 뚜껑은 덮으셔요. 덮어서 수분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답니다. 저도 요 컵, 뚜껑 이렇게 덮어주고 요것도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한쪽 이렇게 눌러놓으면 지금 한쪽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다른 거보다 모략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모략으로 이 아이들 이렇게 찍기 해놔가지고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이거 2월 달에 한 건데 이렇게 성장을 못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적응을 잘 못하는데 그 모략을 주니까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타도 지금 많이 살아났어요. 제 거의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많이 살아났어요. 요 레니아도 그렇고 얘네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모략이거든요. 칼을 이렇게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무를 해주고 있어요. 범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분무 이렇게 밑에다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회복을 했답니다. 카르벨 모략이 여기 식물도 이렇게 기운 얻고 할때 이렇게 뿌려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정말 예쁘죠. 그래서 저도 이제 1년 정도가 돼 가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 스카프 키우는 재미도 이제 알면서 또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워가고 또 마니아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잘 배워가면서 또 이렇게 키울 수 있어서 또잘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스카프 또 저도 제가 키우면서 또저 나름대로 또 방법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스카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뭐 물 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너무 얘네들 또 너무 마르게 키우지 않고 약간 수분만 줘가면서 키우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이거 마니아 분들이 많이 생기면 요 아이들 이제 가격이 많이 착해지겠죠. 저 삽목하는, 아니, 잎꽂이 해갖고 개수 늘리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이 스카프, 이렇게 예쁜 스카프 다 많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할리퀸 아이들이에요. 로루지? 또 이름을 알수 없는 아이들. 이렇게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꽃들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또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